브루스타즈 또 죽어버렸잖아. 괜찮아. 하지만 아빠 폰이니까 천진을 내야겠어. 얼마가 좋을까? 50만원으로 해야겠다.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휴대폰을 분명히 여기다 둔 거 같은데 휴대폰이 어디 갔더라? 아 맞다! 아 리아가 맨날 요즘에 내 휴대폰으로 게임한다고. 어? 맨날 내 거 가지가지. 야 김요! 아 여기 있었네. 아니 아빠 휴대폰 빨리 돌려줘. 오늘 회사 사람들이 연락해야 된단 말이야. 빨리 줘. 아빠 잠깐만, 난 브루스타즈 조금만 더 할게. 에이 그럼 딱 한 판만 더 하고 주는 거다.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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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뭐가 밖에 뭐가 왔네. 아유 뭔가 전기세 요금 뭐 이런 건가. 아 얼마나 나왔나 봐야겠다. 휴대폰 요금서네. LSKT 요금서. 이계배님의 2019년 4월 모바일 사용은 사용요금은 120만원입니다 아요 아요 뭐라고? 120만원! 어? 뭐야? 난 휴대폰으로 보려고 한거 없는데? 어 잠깐만 설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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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설마 아빠 폰으로 뭐 했어? 아빠 지금 브루스타즈 해야 된다니까 잠깐만 나와봐. 아니 지금 휴대폰 요금이 120만원이 나왔다고. 너 설마 너 게임에다 현질한 거 아니야 아빠 폰으로? 맞아 반 100만원 정도 했던가. 야 이씨 야! 야! 이 녀석이 너 아빠 폰에 뭘 지내서 너 잡히면 진짜 죽을 줄 알아! 아! 지라이몽 도와줘. 지라이몽 도와줘. 아빠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고. 지라이몽 도와줘. 지라이몽 어딨어? 지라이몽 어딨냐 말이야. 쿡쿡쿡쿡쿡쿡. 뭐냐는 여깄다! 아니 벽이 움직이잖아. 에이 이건 벽이 아니라 나라고. 아니 지랄몽 장난치지 말고 빨리 도와달라고. 뭘 도와달라는 건데? 아빠 핸드폰으로 내가 그 브루스타즈 현질을 100만원 넘게 했더니 아빠가 날 죽이려 들잖아. 헉! 그러면 화가 풀릴 때까지 어디 숨어있어야겠는걸? 무슨 소리야, 집에 숨어있다가 어디있다 그래.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숨을 수 있는 도구를 몇 개 줄게. 아니 자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거. 자 어때? 감쪽 같지? 우와 정말 감쪽 같다. 어? 감쪽 같지 않은 거 보구만. 그럼 좀 더 대단한 걸 보여줬지. 이번엔 비밀문이라고. 자 일단 이거 받아. 뭐니?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선 같은 게 있잖아. 보여? 어 보여. 자 이 선에다가 열쇠를 꽂으면 어 문이 열려. 오? 바닥이 열려서 문이 생겼잖아. 그래 좋아. 이거라면 걱정 없이 아빠한테 도망갈 수 있겠어.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고. 자 일단 이거 받아. 고마워 지랄몽. 자 그 다음엔 자 여기 아무것도 없지? 문이 없지? 그런 것 같아. 자 하지만 내가 이 들고 있는 이 책을 여기 봐봐. 여기 안쪽에 사이가 하나 있잖아. 여기다가 책을 쏙 넣으면 자 문이 열린다고. 오 영화 속에서 보던 책장 문이잖아. 정말 간지 폭발. 그래 그리고 다시 책을 빼면 문이 닫힌다고. 열었다 닫혔다 정말 자유로워. 그래 리아야 이거 가지고 아버지가 화 풀리실 때까지 숨어 있으렴. 역시 지라이몽이야. 믿을 건 지라이몽밖에 없다니까. 고마워 지라이몽. 그래 잘 가. 아이고 여보 회사 다녀올게. 아유 그나저나 니야 보면 나한테 꼭 말해줘. 아주 그냥 만나면은 회초리를 때릴 거야 이번엔. 다녀올게.
아빠가 갔으니까 신나는 브롤스타즈 시간스. 자, 브롤스타즈, 브롤스타즈. 아이고, 아이, 내 정신 좀 봐라. 아유, 회사에 가져갈 서류를 안 가지고 왔네. 아이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아유, 아 여보, 아 이거 문이 왜 안 열려 이거. 아유, 아 이거 왜 문이 안 열려 이거. 아, 아 됐다. 아이고, 아유 서류를 놓고 왔네. 아 여보, 아 어디 갔어? 아 뭐야? 잠깐, 근데 아까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김이야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이 녀석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이 녀석 숨었구나. 어? 김이야 너 집에 있지? 느낌이 와. 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아. 김이야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 이 녀석 집 어딘가에 숨어 있구나. 반드시 찾아서 몽둥이를 때린다. 에이 이 녀석 올라가 보자. 에빠겐네를 찾을 수 있을게? 이 녀석 1층이구나? 1층에서 소리가 나는구만. 아, 이 녀석 봐라. 어? 1층에 숨어 있는 것 같구만. 어? 아, 씨. 아. 이 녀석 1층에 있구나. 어? 어이? 이 없어졌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야, 빨리 출근해야겠다. 아, 그 정도로 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더니 경기도 오산에 오상락. 이 녀석 분명히 소리가 들렸어. 아, 이 녀석 어디야? 이 녀석 잘못 들었나? 가야겠구만. 고자 그 정도로 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정말 오산이야. 오산낙지라고. 아빠가 좀 있으면 퇴근하면 돼. 브로스타즈, 브로스타즈로 할 만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 아까 그건 안 돼. 너무 숨이 막힌단 말이야. 좋아. 그러면 아까 쥐다이몽이 알려준 마지막 비기를 써야겠구만. 좋아. 사실 책장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 여기서 신나게 브로스타즈를 즐기는 거야. 아, 난 천재야. 잘 있어라, 도상. 아유, 나요 퇴근했다. 아예 그나저나, 아유. 김이야, 이 녀석은 도대체 내 휴대폰을 가지고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 내 휴대폰은 몰래 지금 게임을 하고 있겠지. 어우, 야골라. 어, 집안 곳곳에 다 뒤져봤는데 김이야는 안 숨어 있었는데. 이 녀석 친구네 집에 간 건 아닐 것 같은데 친구가 없잖아. 이렇게 보니까. 아유, 오늘은. 재밌다. 아유, 애프리몽. 뭐야? 오졌다, 오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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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유, 김이야 목소리가 들려. 도대체 어디야? 어디냐고? 어, 여긴가? 침대 아래 아니야? 이 녀석 여기가 아니고. 아이, 뭐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숨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잘못된. 아, 크로우 뭐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게 분명해. 자자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이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어휴. 아, 레온 뭐하냐? 이 녀석 도대체 여기에 서는 게 분명해. 모든 걸 다 부셔버리겠어. 부셔. 침대도 부셔. 이 녀석 어디에 숨은 거야? 집을 아주 해부하더라도 널 반드시 찾아버리겠어. 못찾겠지 뭐. 이 녀석 아빠를 놀려? 못찾겠지 뭐. 못찾겠지 뭐. 이 녀석 잡히기만 해봐. 아니 이게 뭐야? 이 녀석 여기 있었구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앞에 상황극 잘 보셨죠? 오늘은 정말 엄청난 비밀의 문 모드를 네, 리뷰해 드릴 건데요. 오늘 자, 저희 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네. 자, 오늘 그러면은 한번 비밀의 문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돌 함정문. 네, 상황극에서 보다시피
자, 이런 식으로 돌 함정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키로 문을 열 수 있끔 닫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와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을 네, 놀려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책 선반문입니다. 자, 이렇게 책을 설치해주고 이걸 설치하게 되면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책을 설치하게 되면은 짜자잔, 책 사이에 문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없는 부분에 껴주면은 문이 열려요. 와, 엄청나죠? 어때요? 와우. 네, 엄청나죠? 네, 문을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자, 이제 상극에서 안 보셨던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아, 이건 여러분들 입자문인데요. 아, 되게 신기한 문입니다. 자,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막아주시고 입자문을 가운데에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돋보기를 들어주면은 이렇게 입자가 생기는데요. 이 입자를 따라가면은 자, 문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바로 아래에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되게 이제 신기한 문이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구름문인데요, 여러분들. 자, 구름문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구름문을 이렇게 앞에 설치를 해주면은 가까이 가면은 문이 열리고 멀어지면은 문이 닫히는 네, 구름문입니다. 어, 굉장하지요? 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를 만들 수 있다구. 자, 자, 그리고 저쪽 위에 제가 미리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집 잘 지었죠? 와우. 오. 자, 이거는 집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자, 이 집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자, 거꾸로 문이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집을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거꾸로 문을 이렇게 설치해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문을 거꾸로, 캐릭터가 거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네, 비밀 공간으로 이동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꾸로 문을 들어가면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 보세요. 자, 이 집을 그냥 정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정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못 가죠? 자, 이제 네,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꾸로 이 집을 거꾸로 쉬프트 누르면서 거꾸로 다시 와우. 다시 쉬프트 누르면서 거꾸로 가보세요. 오케이. 와우. 네, 어,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게 되면요, 와우. 아, 이거 한 번밖에 안 되나 보다. 어,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됐네요. 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와우. 자, 이렇게 와우. 거꾸로 가시는 거 보셨죠? 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자 비밀문 모드 리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정보란 아래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거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하.